안녕하세요. 춘천의 모든 것을 홍보하는 시프렌즈입니다. 작년에 춘천시 도시 브랜드 디자인이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 중 하나인 레드닷 어워드 디스팅션 분야상과 독일 디자인 어워드 스페셜 멘션 분야상을 받았는데요. 1년이 지난 지금 춘천시 도시 브랜드 로고를 활용해서 다양한 홍보 물품에 적용을 했습니다. 며칠 전에 시청 로비에서 춘천시 도시 브랜드 팝업 이벤트를 진행했는데요. 12월 14일부터 27일까지 약 2주간 열린다고 하는데요. 총 39종의 다양한 홍보 물품 중에 5가지를 뽑는 선호도 조사 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도시 브랜드 로고 디자인을 활용해 그립톡, 소주잔, 슬리퍼, 텀블러, 에코팩, 무드 등 스티커 등 아주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게임을 통해 다양한 홍보 물품도 상품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구경하시고 참여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앞으로 춘천시 도시 브랜드 로고를 이용한 상품들이 나와서 팝업 스토어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그날이 오길 시프렌즈가 응원합니다. 이상 춘천의 모든 것을 홍보하는 시프렌즈였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